네, 이번에는 가수 송대관 삼촌. 삼촌이죠. 네. 1946년 6월 2일. 이분을 느끼면 사자 먼저 들어와요. 네? 사자. 뭐 동물원이? 아니. 저승사자? 왜? 몸 수전이 되게 안 좋은 걸로 들어오고 아마 지금 10년 전부터 빚 좋은 개살구로 아마 살고 계시지 않았을까. 여태까지 버는 족족이 뭐 식구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뭐 돈은 다 세어 나갔을 것이고 나한테 들어온 돈은 없을 것이고 빚에서 허우덕거리다가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나한테는 건강으로 최악으로 들어오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분명히 이 집안에 줄주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이 삼촌 집안에. 근데 지금 올 수전에는 이분이 분명히 옆에 사자가 따라다닌다. 지금 그래요. 그래서 2년을 잘 넘기셔야 된다. 3년을 잘 넘겨야지만이 이분이 액땜을 운을 봤을 때 넘기지 그러지 못하면은 사자의 저승의 문이 열려 있다. 지금 그러셔요. 돌아가실 수도 있다. 예. 네,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들어와요. 최악으로 들어와요. 최악으로. 그래서 사실 전성기는 이미 끝났죠. 끝났다. 네. 다시 위로는 못 와요. 오면 내가 장지 줄게요. 미안한 말이지만 못 해요. 그리고 땡겨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. 이미 다들 다 등골아서 이제 없어요.